5개월이라는 기간이 머신러닝, 딥러닝 전문가가 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5개월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데브 코스에서는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을 접해서 사용하고 활용해서 본인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자신 있는 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배우면서 머신러닝, 딥러닝의 높은 진입 장벽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인지도 있고 실력 있는 강사분들 섭외에 크게 신경을 썼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 한 분야를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수강생의 니즈를 파악해서 현업자의 특강을 준비하는 등 더 깊은 학습을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데브코스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데브코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인데요. 여러분들 영상 강의 들으실 때 어디서 들으시나요? 저희는 프로그래머스 자체 스쿨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기서 과제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랙 많이 들어오셨죠? 슬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주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쓰고 있어요. 학습 질문을 남기기도 하고 팀별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더타운이라고 굉장히 재미있는 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스타벅스처럼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Q&A 도 가능하시고요. 팀별로 이제 학습 공간들이 다 꾸며져 있고 좀 더 유대감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줌을 쓰는데 라이브 세션이나 세미나, 커리어 토크나 각종 특강들을 하기 위한 자리이고 강사님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좀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1:1 면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IT에서는 프로젝트를 다룰 때 칸반보드를 반드시 활용하곤 하는데요. 칸반보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데일리 스크럼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진짜 업무를 내가 경험하기 전에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들을 미리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양한 툴들을 쓰는 이유는요. 단순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에 대한 업무 스킬을 늘리기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숙해지고 레벨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데브 코스를 지원하신 분들은 다들 굉장히 의욕적인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데브 코스를 신청하신 만큼 정말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꼭 저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